자, 마지막 경기. 예, 진을 잘라놓습니다. 진에서부터 출발하는 조합들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임모탈스가 블루사이드. 혈투. 나르. 아, 이럴 때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뭐 시청자들 저희도 이제 체력적으로 지금 힘에 묻히는데 이럴 때 후니가 립은 저희의 잠을 확 깨지 피로를 싹 날려주는 립은 이렐리아 이런 거 한번 갱플 벤. 일단은 갱플랭크 같은 카드가 아니면은 리븐 같은 걸 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역시나 또 쉔을 한번 해보나요? 스타일을 바꿔서? 블라디를 먼저 가져가죠. 전환을 하네요. 예, 블라디를 먼저 가져가는 게 블라디 필승 카드입니다. 11을 엑사이. 자, 이러면은 임모탈스는 탑을 숨길까요? 아니면 11은 잘 뺏어온 것 같아요. 11을 한 경기들 보면 11을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에코. 에코 그라가스. 후니가 여기서 미친 척 하면서 아, 안 하네요. 이거는 결국 쉔픽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열린 카드 중에 할 것도 없으니까 그쪽에서. 다만 이제 이번 뱀픽에서 변화를 준 건 결국 블라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 먹혔던 카드. 그렇다면 다르시안이 미친 척하고 잭스를. 네, 이거는 이성의 흐름을 따라야 돼요. 감성이 아니라 감성이고 나발이고. 와... 잭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아닌가요? 뭐가 왔다 갔다. 이거는 이건 아니.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이 네. 사람들이 여기 점이 없어졌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예, 네. 이거는 뭔가 뱀픽 시, 그 그러니까 출력에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예, 잭슨의 원래 워익은 나올 수가 없고 브라움즈. 잠깐 흥분했었네요. 이게 픽벤이 선수들이 하는 게 또 따로 있고 이걸 네. 또 출력해 주는 게 또 따로 있는 거라 거기 중간에서 이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어윅 같은 픽이 선수가 준비해 올 리가 없는 카드라서. 그렇죠. 루시안 11이기 때문에 이걸 또 상대하기 위해서 변수를 드나요? 서포터로는 뭐가 나올까요? 바드 잘려있고 뭐 카르마. 아드리안 선수가 트런드를 계속해서 좀 구집을 하고 있긴 한데 기둥이 종종 좋은 위치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 타릭 네, 블라디미르 타릭 에코 어그로 핑퐁이 굉장히 뛰어난 조합으로 가네요. 계속해서 트런드를 플레이하긴 했습니다만 기둥 위치가 간간이 좋을 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트런들이 먼저 물리는 구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것도 아군이 진입을 하면서 같이 물리면 그게 탱킹이 되는데 그냥 혼자 물리는 건 얻어맞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었고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이즈렐 같은 원딜을 쓸 거니까 타릭과 함께 에코 블라디 이 세 명의 무적기들이 세 개나 있는 어그로 핑퐁이 굉장히 뛰어나고 한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수한 또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합에다가 이즈렐 원딜을 섞으면서 이즈렐은 결국 이러면은 약간 응원단장 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뒤에 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어필을 계속 하는 하지만 뭔가 하진 않는 얼건 사서 툭툭 묻혀주고 나머지 블라디미르 에코 그라가스요 나는 얼건 셔틀을 하겠다 좋아합니다. 안 할 거 뻔히 알면서 좋아해요. 정말 캐나다 예 네, 말자 가져갈 만하죠. 블라디 상대기 때문에 말자를 아까 한번 썼던 걸 다시 기용을 하네요. 일단은 조합만 놓고 본다면은 초반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임모탈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에코는 언제나 쉔상대로 라인을 미는 주도권이 있고 그라가스의 그런 갱킹 동선도 마찬가지거니와 블라디미르 대 말자의 구도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바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비르가 라인을 밀긴 하겠습니다만은 브라움이 이런 라인전에서의 강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즈르 네. 입장에서도 CS를 받아먹는 데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이야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6레벨 이후에 챔피언들이 계속해서 라인전 쪽을 먼저 미는 주도권을 쥐고 있을 거라는 점을 쪽 가설로 생각을 해보면은 궁극기들의 가진 그런 임팩트도 그렇고 임모탈 쪽이 좀 더 편해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끌렸을 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시비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그리고 말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일라의 수정을 이후에 이제 상대방의 그런 진입 같은 걸 완전히 원천봉쇄해버리는 뛰어난 그런 어떤 지형을 강요한 능력들을 또 고려를 해보면은 분명히 이모탈이 초반부터 유리한 건 맞지만 그때 힘을 못 살렸을 때에는 오히려 CLG가 좀 더 위에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탈은 힘이 빠르게 나왔을 때 뭔가를 좀 많이 해둬야 돼요. 자 조합만 놓고 봤을 때 양팀 모두 예, 스토리가 있는 조합이에요.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곳은 토론토 NBA팀 토론토 랩터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되는 체육관에서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NA 3-4회전 결승전 무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네요. 자, 마지막 5경기. 아, 혈석 타리기예요. 아, 여기서 아드리안 선수 굉장히 나쁜 수를 뒀는데요. 북미는 탈모시니까요. 아 여기서 혈석 타릭이라뇨. 수영장 타릭을 놔두고 아드리안이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거리로 너무 유명했는데 근거리 메타에서 그렇게 빛나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역시나 포커스는 포벨터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게 블라디미르 보여준 캐리력이 너무 우수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하루 블라디미르가 참 어려운 챔피언인데 워낙에 이제 어그로 핑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한타 때 잘 해주면서 거기다가 뭐 갱킹에 대한 내성도 굉장히 좋은 또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블라디미르도 살짝 리메이크가 바뀌고 난 이후로 연구가 되든 이제는 완전히 언제나 그렇지만 리메이크가 되고 나면은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반응이 안 좋아요. 망했다. 이거 다시는 못 쓴다. 근데 확실한 건 자, 둘 탈진까지 걸고 하지만 이쪽도 내진탕 묻혔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빠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고요. 체력 관리가 오히려 안 됩니다. 강타가 쿨이 제법 긴데 네, 안 돌아왔네요. 이것도 적중 안 했고요. 이거는 내진탕 터지기 전에 적당히 때리고 빠졌어야 됐어요. 맞췄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힐 빠졌어요. 힐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안 좋은 구도가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즈리얼은 길게 싸우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상대를 앞에서 이제 가지고 노는 스타일이지. 아, CLG가 이렇게 분발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잘합니다. 자, 렉사이가 뒤돌았죠, 이거. 전멸을 이러면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뇌진탕 이미 묻었습니다. 묻었어요, 아드리안. 아드리안 위험해요. 이거는 목숨 걸고 힐. 6-8 노리려고 목숨 걸고 6-8가 버스트 블러드가 터졌어요. 자, 터졌어요. 수매도 넘어왔고요. 자, 오히려 CLG 쪽 바텀이 자, 그리고 그라가스가 오는데 와일드 말자가 잡았고 하지만 그라가스가 엑스미디를 잡았고 이러면은 조금 안 좋은 구도가 됐네요. 뒤쪽에서 먼저 왔는데 뒤에서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임모탈은 그쪽에서 뼈를 묻을 생각을 했어요. 어설프게 네.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판단 자체가 너무 좋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탑은 여기서 내진탕이 터지면서 이제 구도를 봤던 건데
타릭의 황홀한 강타가 적중을 하면서 스틱스의 선수가 체력 관리가 안 됐어요. 그 여기서도 이제 말자가 넘어오고 쉔이 안 온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어차피 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안 될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득이나 보자. 근데 그 판단이 주요했는지 아니면은 또 넘어오는 게 더 좋았는지는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후일빈 CLG가 높아요. 야 역시 CLG는 팬덤이 튼튼하죠. 최근 또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바람에 이제 또 역시나 튼튼한 팬덤은 배신도 빠르거든요. 지금 라인 상황이 말자가 내려갔었고요. 블라디미르는 라인을 계속 먹었고 에코가 내려갔고 쉔은 계속 먹었고 서로 미드와 탑이 상대 진영 쪽으로 조금씩 이득을 라인전에서 조금의 경험치 이득을 좀 가져가게 됐네요. 틈에서는 일단 이지리얼이 1킬 코가 1킬 중요한 건 결국 쉔이 안 넘어오는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CS 쪽에서 이득을 크게 본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에코한테 1킬을 가져갔기 때문에 골드와 경험치 다 앞서나가고 있죠. 네, 그것도 손해 본 건 아니고요. 아이템도 도란님과 암흑의 인장을 가져오면서 초반에 효율이 좋은 2세트를 맞추는 걸로 당연한 얘기지만 저 아이템 두 개가 나오면 마나 레전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라인을 계속 밀 수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날리면서 그 말은 쉔이 계속해서 라인에 발이 묶여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캐리력이 좋은 후니의 에코 이기 때문에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빼먹는 플레이 하려고 하네요. 6레벨이긴 하지만 결국 블라디미르 쪽에 주도권이 있다고 봐야 돼요. 미드는 언제나 그렇지만 블라디가 워낙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설프게 들어갔을 때는 막 환천의 소나기 같은 걸로 선 딜교 같은 걸 걸어서 블라디를 압박을 주려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아군이 이긴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선 황천의 소나기를 쓰면서 압박을 주는 거지 아군이 안 이기고 있는데 선으로 궁 쓰면서 막 거기다 궁을 낭비할 순 없거든요. 도발을 탈출기로 네. 자, 잠시 자리를 비워서 밀렸던 CS 쭉쭉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 봤고요. 자, 엑스미드 이거 먼저 폭발 당겨오고 하지만 땅굴 베노가 무슨 각을 봤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집 가라 이건가요? 집 가라기에는 렉사의 회복력이 너무 좋아서 그건 잘 안 되고요. 네. 아 이거 프리징 대 프리징을 막으려는 자의 싸움. 레드를 뺏어오나요? 레드를 뺏어올 수 있겠는데요. 이거 레드 누구한테 주죠? 에코한테 주나요? 그냥 본인 먹어야죠. 네. 자 아드리안 이거 아드리안이 전멸 있거든요. 써야죠 무조건 쿨하게. 레드 없는 렉사이라 더 추격하긴 또 부족했고 딜 같은 게 알자. 자 이거 칼날부리도 뺏었죠. 글로벌도 똑같아요. 1킬 차이가 났는데 레드를 먹느라 좀 라인을 비운 거랑 바텀 쪽에서 11여가 파밍을 더 잘한 것 때문에 이거 스틱스에게 레드 주나요 혹시?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운이 안 그래도 돼요. 예. 오요 이거 대리딜교를 얼떨결에
아, 팽팽합니다. 어, 하염용. 하염용. 말자의 힘으로 잠깐 찔러보는 건데 상대가 오니까 그냥 포기해야죠. 이런 건 기습적으로 용트라이나 이런 거는. 계속 맞아주네요. 네. 어? 어? 왜? 아 이게 진동감지 모드라 용이 안 보였나봐요. 자기 때리고 있는 게. 그리고 아까 정조준이 긁고 간 것 때문에 딜변을 졌어요. 네. 다르샤니 정조준을 저길 노리고 쓴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위에 싼 건데 어떨까 어쩌다 보니까 거기 걸려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쉐는 좀 손해를 보고 자 전멸. 이거는 뭐 돌출이 연계가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이게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쿨이었던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네. 연계가 안 돼서 킬각에 못 봤네요. 예, 좀 아쉽네요 이거. 네, 전멸궁 썼는데요. 전멸궁 썼는데요. 쿨이었던 것 같아요. 정조준, 오 막아주긴 했지만 바텀 들기하는 졌죠. 지속할수록 되게 애매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라인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미드 쪽도 결국에는 역시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블라디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CS 차이도 느껴지고 있고요. 레이노버가 궁을 잘 뽑아준 게 됐어요. 결과적인 얘기인데 네. 자 팽팽합니다. 5경기도 팽팽해요. 이런 딜교환은 다르샤니 굉장히 잘 주고 있는데 네. 결국 문제점은 에코 입장에서 쉔에게 솔킬 당할 수가 없단 겁니다. 웬만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로 라인 밀고 가버리면은 결국 다르샤는 또 포탑 끼고 이거 먹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포탑 체력이 되게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자리 비우면 깨져요. 치열하게 탈진 걸고 이거 뭔가 예 뭔가 손발 안 맞았는데요. 브라움은 아무리 때려봐야 손에 소위 소용이 없고요. 자 이거 네 한번 치고 잘 빠졌는데 자 브라가스가 거리가 좀 머네요. 예, 전멸도 없고 아까 전에 미드 쪽에서 황천의 소각이 맞았을 때 빠졌기 때문에 실축 바텀이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긴다는 거는 결국 아까도 경기 시작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1경기 할 때도 이긴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킬도 이긴다는 의미가 되지만 라인을 미는 구도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도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그런 계속해서 먼저 밀어넣는 그런 주도권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먹히고 있어요. 상대가 워낙 대응을 잘하고 있어서 결국 동점에서 CS를 나눠먹는 중간 라인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전멸 뽑아냈고요. 자 근데 쉴드 3타가 위로 스핀을 너무 길게 돌았네요. 탈출용 그러니까 도발 너님이 죽어있다. 네 이거는 다르시안 선수가 그러니까 잘 꼬셨어요. 저게 에코하는 선수들 버릇인데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저렇게 다이브를 그러니까 스킬로 구르고 들어가버리면은 포탑에 먼저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각선이나 위쪽 선으로 굴른 다음에 딱 때리면서 접근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방금도 후니 선수는 버릇처럼 그걸 하려고 했는데 너무 뒤로 갔어요. 너무.
자, 일단 화염 드래곤은 가져갔고요. 그 타이밍 때 또 잘 치고 들어갔고 CLG가 또 갑자기 좋아지는데요. 네. 다 따라왔고 용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더 좋죠. 예. 중요한 건 이제 타워에 누적된 피해 때문에 타워가 깨지면서 이모탈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오냐는 건데 그것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지금이야 눈에 안 띄고 있지만 레노가 체력이 너무 많이 없지 않나요? 이걸 뭔가 하기에는? 이거 좀 억지로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비 타이밍인데 바텀 라이더 체력이 너무 관리 안 되니까 되게 어거지로 온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버튼 라인은 지금 이지를 많아도 없고 한번 정비할 시간 한번 가져야 돼요. 글쎄요, 이거는 이즈리 일단 보내고 라인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어우, 이거 레노버도 체력 관리 안 되고요. 좋은데요, CLG 흐름이? 예, 나쁘지 않게 흘러가네요. 이것도 귀한 한번 툭, 아. 아, 살짝 빗나갔어요. 자, 너 가지마, 너 가지마! 팽팽합니다. 정말 팽팽합니다. 글로벌 골드 차이 똑같고요. 3킬 대 3킬 5경기 결승전에서 이런 경기에 나왔다면 진짜. 자, 다 보고 있었죠? 네. 이거 다르산 체력관리도 그렇고 만화가 그 타워 체력도 관리가 안 돼서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지금 탑은? 그러니까 레노버가 탑으로 돌죠. 이거는 탑타워를 깨겠다는 건데 다르산 너무 오래 버티지 않았나요 이거는? 그냥, 네.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거. 이거 이러다가 1+1 행사됩니다. 행사돼요. 렉사이가 백업 왔지만 이건 잡히고요. 행사가 됐죠.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이거. 네. 전멸. 전멸 맞전멸. 11까지 왔고 튕기는 부메랑 후니 무조건 잡아야죠. 이거 잡았고 그럼 블라디가 복수를 내진탕 묻었고요. 자, 블라디가 복수 쳐 우정 타네. 우주의 광이 자 전멸 전멸 쓰면서 수세 마무리. 침묵이 들어가지만 지금 말자 힘이 강하지 않은 타임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강하지 않다. 강하지 않아요 지금은 강하지 않은데 실수했어요 이거는. 예, 강하지 않은데 쉐 망해요. CLG가 터집니다. 이거는 CLG가 터져요. 강하지 않은 타이밍 때 너무 무리했어요. 그냥 가기 싫으니까. 와, 이렇게 되면 다르시안 쉐인의 설계인가요? 쉐인이 죽으면서 모든 일이 터져 나갔습니다. 다르시안이 너무 오래 라인에 버텼던 이유는 결국 렉사의 백업을 믿었던 건데 간과했던 건 상대도 온다는 거예요. 아, 우리 정글이 바텀에 있다가 탑에 올 만한 시간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다르시안 뒤에 누구 있나요? 상대 뭔데? 정글도 오고 남습니다. 뭔데요? 터졌고 이거는 시간을 끌어보는 건데요. 최대한 시간만 만화도 없으니까 시간을 끌어보는 건데 시간만 끌어야 되는데요. 자, 술통으로 당겨왔고요. 이거는, 자, 이거는 렉사이가 동견이 하려고 하는데 스턴하면서 실패. 다르시안이 게임 터트려요. 시비르도 이거는 못 지키죠. 아, 다르시안 그렇게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다르시안의 쉐니. 다르시안 선수가 약간 좀 이전에도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었던, 특히나 MSI 때 보여준 적이 있었던 좀 안 좋은 버릇이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와, 네 게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의 실수가, 선수가 체력이 고갈되면 결국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실수가 좀 치명적이어서 그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고 그걸 만회하려고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끼쳤어요. 너무 억지를 부리는 싸움 구도를 만들려고 했고 그 MSI 때도 보여준 적이 있었던 좀 지나치게 오래 싸우려는. 자, 이거 근데 내진탕 이, 아, 평타가 한 대 안 맞고 아슬아슬하게 못 잡았네요. 예, 그래서 그때 보여줬었던 좀 지나치게 혼자 움직이는 그런 버릇들, 그 이전에도 보여줬었던 다르시안 선수의 그런 안 좋은 버릇들이 경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족해져서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오래 하다 보면요, 특히나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옛날에 그런 해결이 됐다 싶었던 난전볼들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동료들의 지금은 이제 진짜 메인 오더를 맡고 있는 선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메인 오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타워 밀리고 미드도 너무 오래 막을 필요 없어. 오래 막을 필요 없어요. 미련 두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나간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너무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아, 여기서 다르시아니 지금 오고는 있어요. 근데 멀어요. 시비르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일단 상대가 마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길게 싸워도 딜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판단은 아슬아슬하게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슬아슬했다는 거예요. 이거 엑스미드까지 결국은 전멸도 쓰면서 이지를 잡아내지 못했고 이러면서 스틱스테이까지. 아, 이게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아,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 이 게임은 그리고 말자 같은 챔피언이 다 성장해야지만 할 만한데 아까 픽벤에서도 얘기했지만 임모탈이 힘이 먼저 나오는 조합이에요. 양쪽 구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CLG가 강해지는 거지 블라디와 에코가 당연한 얘기지만 CLG 조합 상대로는 먼저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챔피언들이 힘을 쓰는 타이밍 때 억지로 열려고 했던 점 그리고 초반 라인전에서의 그런 바텀의 불리함 때문에 힘을 좀 늦게 써야 됐던 이즈리얼이 오히려 힘쓰는 타이밍이 빨라졌다는 거. 지금 3위일체 중심에 2코어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형된, 그러니까 얼어붙은 건들릿이 아닌 3위일체 빌드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얼어붙은 건들릿보다 딜 잠재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루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이즈리얼이 딜이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일 타겟에 대한 딜에 있어서는. 아, 다르샨의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 CLG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경기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친 거는 체력적으로 힘든 건 임모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모탈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냉정하지 못한 판단 한번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양팀 선수 모두 극한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경기까지 가는 경기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라 다 팽팽한 경기 속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집중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저희 중계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결국 CLG는 버텨야 돼요. 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싸워선 답이 없고요. 말자가 그나마 라인 클리어 하나는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시비르도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라인을 밀면서 정면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싸워도 질 겁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혈사병 한 방 딱 들어오면 질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클리어 중심으로 계속해서 밀면서 시비르. 자, 근데 이거 후위가 한번 무리했죠? 예. 자, 하지만 연계를 하기에는 CC가 좀 많이 부족하고 말자 등장. 하지만 후니 중심으로 무적이 터지고 후히 다 죽네요. 어떠한 형태로든 정면 싸움은 하면 안 되는데 혈사병 묻혀놓고 역시나 지금 3위일체 이즈리얼. 근데 저런 거 해도 돼요. 저런 거 해도 돼요. 유리한 게임이니까. 쉔 잡히고 터졌습니다. 저런 플레이는 원래는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되는 게임이니까 그게 먹힐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으니까. 아, 이즈리얼이 얼건이 아니라 3위일체를 갔기 때문에 딜이 예상보다 막 아프게 들어가요. 지금은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와서 한 방 한 방이 정말 날카롭고 강하게 들어가고 지금 CLG는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정면 싸움하면 안 됐어요. 이미 한번 그걸 해서 졌기 때문에 CLG가 해야 되는 건 정면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과 아슬아슬한 대치전 속에서 상대방의 체력과 마나를 고갈시키면서 여기서 더하면 우리도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한번 몰아내는 식의 플레이를 했어야 됐지 정면전을 하면 안 됐어요. 절대로. 그거는 절대로 하선 안 되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플레이였는데 그걸 해버렸어요. 네. 상대가 조금 실수하는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우리한테 기회다. 여기서 보면 후니가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스킬 쓰게 됐죠. 그러면은 이거대로 이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득을
증폭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정면 싸움의 기회를 상대에게 주는 골이 된 거고. 아 이즈리얼 이즈리얼 데미지가 너무 아파요. 아 CLG 어려워졌는데요. 글로벌 골드가 만 골드 차이로 확 벌어집니다. 이렇게까지 글로벌 골드 차이가 벌어진 거는 오늘 경기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아 냉정하지 못했어요. 실수를 한 게임 중에 실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냉정하지 못한 판단 할 수 있어요. 다르시안 선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판단까지도 그 두 번째 판단은 정말 팀에게 극복하지 못하는 부담감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예, 발언도 갈 수 있는 발언도 갈 수 있어요. 완전히 이즈가 지금 워낙 강하고 그 그라가스의 특성상 패시브로 체력이 회복되는 데다가 탈익도 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쎄하니까 진동으로 봤죠 지금. 이거 무조건 스틸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렉사이만 보내서 스틸 한번 노려봐요. 렉사이만 보내서 그러니까 레노버도 아 이거 좀 그렇지 괜히 할 필요 없다. 그렇죠. 네. 공짜로 먹는 거 아니면 그리고 이제 탈출하는 게 중요해. 탈출하는 게 비약물 쓰면서 그쵸 탈출하는 게 중요하죠. 12킬 대 4킬 슈퍼미니언이 집을 두드리고 이게 11화 말자라서 아까 한번 실수했을 때 그걸로 실수가 끝났으면은요 버틸 수 있었어요. 11이랑 말자니까 라인 클리어가 워낙 우수한 챔피언 두 개를 모아놨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실수한 시점부터는 이거는 11화 말자 라인 클리어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정면으로. 네. 탈익으로 무적 쓰면서 같이 밀고 들어와도 되고 블라디미르가 유치화가 있는 타이밍 때 그게 아니라면 에코 같은 챔피언이 미드를 쭉 밀고 들어오면서 상대가 탑이나 바텀을 막을 때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돼요. 옆이 뚫렸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모탈 쪽에 지정이 한 발 앞서 나오고 그러면서 타워 포커스 하는 구도를 잡으면은 CLG가 또 밀릴 겁니다. 한 번까지는 용납이 되는 게임이었지만 두 번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CLG는 버티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버티는 식의 구도로 갔을 때 버틸 수 있냐 없냐는 순전히 임모탈 손에 달렸어요. 임모탈이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최악의 구도예요. 예, 억제기까지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뭐 타워를 쌍둥이 포탑을 끼고 버틴다 하더라도 쌍둥이 포탑까지 안 들어가고 나머지 오브젝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쭉쭉쭉쭉 밀고 나가도 되고요. 게임을 할 때 그러니까 프로씬에서 가장 최악의 구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버텨야 된다 같은 그런 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요. 그보다 더 최악은 상대 실수에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버틴다는 것도 단순히 말만 들으면 수동적인 것 같지만 버티는 걸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버티기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보다도요. 근데 지금은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심지어는 버텼을 때 이길 수 있냐 없느냐도 상대가 CLG가 버틴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상대가 실수를 해줘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려지는 구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한 번 실수 가지고는 만회 안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임모탈스가 한 두 번 정도는 큰 실수를 한번 해줘야. 아 다르시안 뭐 이쪽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싸움입니다. 저 스킬 세요 세요 전멸과 회복이 다 있는데 이거는 풀 데미지였나요 이번에도? 네? 맞고 그냥 레드 데미지였나요? 아 그냥 평타 맞고 죽었죠. 그런가요? Q2은 평타였나요? 이즈리얼은 죽불을 안 찍죠. 안 되나요? 방금은 전멸과 회복이 다 있었는데 이건 그냥 순전히 체력이 다였어요 스틱세이가. 진을 너무 멋지게 플레이한 경기들이 많았고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네. 거기다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거 포벨터로 포커스 해보는데 문제는 못 잡아요 저거 블라디미르라. 오히려 피 채우는 음료수들이에요 지금 블라디 눈에는. 말자 터졌고요. 아, 포벨터 이거는... 밀고 들어오는데 절대로 안 죽죠. 블라디미르 눈에는 지금 쉔과 렉사이 같은 탱커들은요 그냥 콜라병이에요. 정말 시원하다. 나 좀 한잔 마시고 싶다. 와일드 터틀 오히려 지금 블라디미르는 쉔과 렉사이가 다탁
들러붙으면은 위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청량감을 느낍니다. 목구멍 너머로 전해지는 이 혈액의 뜨뜻함, 시원한 한 모금. 벌써 보세요, 지금 체력 다 찼어요. 아까 반피에서. 아,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네요. 네, 이제는 CLG 선수 안 된다는 거를 여기서 보면은 결국 블라디한테 포커스를 하는데 위쪽에 있는 탱커들 다 그냥 블라디 음료수예요. 전용으로 체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탱커니까, 딜러가 아니니까. 말자는 미리 터졌고, 이거는 결국 이미 게임은 임모탈 손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모탈이 실수를 해야 질 수 있어요. 이거는 실수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갑자기 막 선수들이 막 LOL TO로 치면은 브론즈 1급 정도의 플레이를 하면서 다 같이 죽어줘야 돼요. 갑자기 막 의문의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서, 그쵸, 막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럽다던가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던가 그런 어떤 신적인 영적인 계시를 받으면서 플레이가 이상해져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상황이 나와야 게임을 질 수 있어요. 막말로 이거는 탈의기 없이 싸워도 이깁니다. 하지만 탈의기 없을 리가 없죠.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거는 진짜 탈의기 뒤에서 컨트롤 2만 누르고 있어도 이겨요. 아군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억제기 두 개 나갔고요. 야, 그렇게 팽팽했던 경기 다르시안 선수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정말 4경기 내내 항상 그렇지만 이런 오전 3선 선제 같은 경우에는 4, 5경기가 의외로 허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4경기에 끝나거나 5경기에 끝나는, 아, 5경기는 뭐 당연히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 3대1 뭐 2대1로 가다가 결국 4, 5경기에서 끝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체력이 고갈돼서 그래. 결국 4, 5경기 때 이제 앞에 있었던 그런 경기들의 피로감은 결국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피로감을 무마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인게임에 들어가 실수 한번 터지니까 힘이 팍 풀리는 거죠. 네, 확 몰려드는 거예요. 피로도가 엄청난 속도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보면은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막상 움직일 때는 진짜 엄청나게 움직여 다니는데 쉬는 순간 피로가 팍 오잖아. 네. 한순간. 그런 상황이 지금 CLG에게 일어났고, 뭐 이렇게 한타 패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CLG가 정말 오늘 하루 열심히 했고, 또 그동안의 그런 CLG에 대한 평가와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 임모탈 마무리 5경기 체력이 임모탈이 훨씬 더 뛰어나요. 네. 아, CLG 너무 아쉬운데요. 정규 시즌에도 보여줬었던 모습과 정말 다른 짜임새 있는 신선한 조합도 들고 나오고, 임모탈스 강력한 전력에 임모탈스를 위기까지 몰아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마지막 5경기 5세트에서 결국에는 체력의 벽을 넘지 못했고 판단력 미스로 인해서 큰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요. 이 부분은 임모탈이 또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5경기를 왔지만 더 판단을 잘했고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았어요. 아, 다르시안 선수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물론 또 이거는 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정도까지 올라온 팀들은 선수 개인의 실수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더 중심의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네. 누군가가 거기서 버티라는 오더를 했고 누군가가 분명히 거기서 버텨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팀이 다 같이 움직였던 거고 그래서 그 여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산의 전적인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부적으로야 다르산이 혼자 그렇게 이제 단순히 게임 화면만 보자면 그런 모습이 나올지 몰라도 아프로무가 강력하게 지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누군가가 거기서 버텨서 싸워야 된다라는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동시에 다들 그 판단에 동의를 했으니까, 네. 뒤쪽에 백업을 가면서 쉔이 버텼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임모탈은 또 이제 전 시즌에도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MMO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 분명히 본인들이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3, 4위전에서 3위 안착하는 좋은 경기력 보여준 거, 그리고 선수들이 뭐 치고받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여기까지 오전 3선승제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이런 식으로 5경기까지 와서 이기는 모습 보여준 거는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월드 챔피언십 대표, 북미 대표, NA 대표 선발 그 결정전을 또 치르게 되지만 CLG 입장에서는 인모탈스가 우리가 못 넘을 벽이 아니라는 거를 지긴 했지만 못 넘을 벽은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단 말이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냉정하게 준비하면 인모탈스 우리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렇죠. 3, 4위전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 썸머신 3, 4위전은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네. 경기가 더 있고 업고가 결정되는 앞으로의 경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3위가 가냐 4위가 가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인모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서 마무리가 된 게 좋다고 봐야 되고 선수들 그래도 이제 역시나 팬들이랑 같이 함께 해주면서 퇴장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어쨌든 CLG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었던 3, 4위전이었습니다. 인모탈스는 역시나 이제 뭐 후니 선수의 그런 좀 기습적인 양날의 검의 플레이를 좀 더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를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날을 더 갈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날이 있으면은 그 칼날이 위험하다고 해도 그리고 그 칼을 버리면 안 되고 계속 숫돌로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서 진짜 그냥 이건 한번 찔리면은 진짜 치명상이 나올 정도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니 선수를 좀 더 메꿔야 된다는 게 그 선수 이 선수가 더 이상 이런 뭐 돌발적인 플레이를 못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바꿔야 그쵸. 되는 게 아니라 더 날카롭게 더 공격적으로 더 정확한 타이밍 때 찌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되고. 뭐 레이노버는 고생했습니다. 레이노버랑 코벨터는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아 혈투였어. CLG가 먼저 가져갔고 인모탈스가 두 경기 따라가고 CLG가 반격하고 5경기 때 인모탈스 가져온 3-2 3, 4위전 3위 인모탈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결승전이네요. TSM 대 C9. 자 이후의 결승전 G2 e스포츠 대 스플라이스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G2 e스포츠 대 스플라이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G2 e스포츠 스프링 때 승점 자판기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스플라이스 과연 누가 이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오늘 자정 12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자정에 EU 결승전 그리고 이어지는 NA 결승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해설 임시현 진행하는 정진호였습니다. 수기미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